선비의 마음에도 사랑이 피었습니다. 곁에 두어도 그리운 마음 남김없이 표현했죠. 그렇게 사랑한 우리는 부부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조선의 사대부 집안. 소년 김정희는 양아버지로 모셨던 숙부와 할아버지의 연이은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정도 잘 모르던 15살. 한산 이씨였던 아내와 결혼했지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닥친 불행. 또다시 어머니에 이어 어린 아내까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뒤 예안 이씨인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김정희. 수없이 겪었던 가족의 죽음에 남모를 후회가 많았을까. 예안 이씨에 대한 그의 사랑은 매우 남달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를 따라 지방으로 가게 됐지요. 아내와 같이 있지 못하는 섭섭한 마음에 떨어지지 않던 발길. 그 간절한 마음이 붓을 들게 했습니다. 강직한 학자, 고고한 예술가, 사대부의 권위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뿐이었지요. 아내를 향한 놀랄 정도로 솔직하고 구체적인 애정 표현. 곧 다녀갈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부풀어옵니다. 한글로 썼다는 점 또한 아내를 배려한 애틋한 마음일 겁니다. 아내를 향한 애정 표현이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는 우리가 흔히 매우 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아내를 다정다감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외로 그 인간이 매우 순수하고 정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 번은 평양 기생과의 연분을 알게 된 아내에게 해명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지요. 아내를 안심시키고자 서둘러 변명하는 모습. 지금의 남편과 다를 바 없어 보여 슬며시 웃음도 나지요. 뛰어난 재능으로 승승장구하던 김정희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그만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55. 아직 식지 않은 사랑인데 곁에 둬도 그리운 아내와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앞두고 그리움이 못내 사무쳤겠지요. 당시 서울에서 쉬지 않고 가도 한 달은 꼬박 걸리는 곳. 아내가 싸서 보낸 음식이 번번이 상하는 것은 예산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애정 표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사의 편지에는 물론 뭐 중요한 집안일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아내에게 대해서 건강을 챙기거나 편지를 해야 될 때 왜 하지 않았는가 섭섭하다 하는 등등의 이러한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리만리 같은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그리며 수발하는 아내. 정성을 담아 반찬이며 옷가지를 고이 쌓아 보냅니다. 남편 김정희는 이제나 저제나 인편을 기다렸지요. 세세하게 보고하며 반찬 투정까지 부리는 모습 또한 다정다감한 부부 사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건강이 안 좋아 병치레를 하던 아내는 결국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김정희는 아내가 죽은 다음 날에도 또 그 뒤 사흘 뒤에도 붓을 들었지요. 아내의 부음을 거의 한 달이나 지나서 들은 남편. 살아서도 이별이었는데 이제 영영 이별인가 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표현한 시대의 로맨티스트 김정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